Thank you.
안녕하세요. 제2회 관악 청년 축제 온택트 라이브 콘서트의 진행을 맡은 개그맨 이정수입니다. 우! 네. 여기 뭐 사람들이 없어서 뭐 이렇게 환호성은 사실 없지만 네. 아, 사실 저희가 이제 1회 때는 여기에 많은 객석에 이제 관악 청년들이 모여서 진짜 열정적인 공연과 함성을 질렀었는데요. 지금 아시다시피 코로나19로 인해서 진짜 이렇게 조용하게 하지만 이 안에서 온라인이지만 이 안에서 감동과 재미를 전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마이크를 잡고 이 무대를 꾸몄습니다. 아, 참 이 코로나19 때문에 다들 너무 힘드시잖아요. 힘들기도 힘들고 다들 뭐 이렇게 뭔가 나가기도 애매하고 뭔가 자유가 이렇게 소중한지 이 코로나19 때문에 다시 한번 알게 됐습니다. 자, 오늘 저희 슬로건이요. 가을에 전하는 푸른 봄의 이야기입니다. 아, 이게 진짜 이거 이 관악구청 어떤 직원분이 분명히 만든 멘트일 텐데 진짜 기가 막히게 만들었네요. 가을에 전하는 푸른 봄의 이야기. 이게 청춘의 청춘 관악 청춘 축제잖아요. 그래서 이 청춘에서 이 아이디어를 얻은 모양입니다. 청춘이 푸를 청자에 봄춘자를 쓴대요. 그래가지고 이 푸른 봄 청춘을 푸른 봄. 아, 그런 우리에게 이제 푸른 봄이 빨리 오길 바라는 마음을 담은 것 같습니다. 네. 네. 아, 참. 이 어디에서 누가 핸드폰을 켜 놔갖고 진동이요. 네. 아, 참. 이게 사실 이 생방송과 이 온라인의 묘미 아니겠습니까? 전화벨 소리가 들렸나요? 안 들렸죠? 네. 자, 행사 일정을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에서는요, 이 가족과 친구들, 그리고 전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공연을 보여드리고, 그리고 사연도 함께하는 청춘 라디오 스타 코너가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요즘에 그 여행 못 다니시잖아요. 특히 세계여행 같은 거.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랜선 세계여행을 강연으로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2부에서는요, 코로나19 장기화로 이제 공연하는 이 아티스트들이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 청년 예술가들한테 공연의 무대를 제공하는 방구석 콘서트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관악 청년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청춘 톡톡 코너까지 이어질 텐데요. 자, 오늘 재미있고 감동적인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생각보다 이거 지금 시청하고 계신 분들, 라이브로 보고 계신 분들 진짜 운이 좋으신 거예요. 아, 저희는 정말 오늘 최선을 다해서 열정을 화면을 뚫고 나올 수 있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오늘 첫 번째 사연과 토크를 함께 해주실 네 분을 옆에 모셨습니다. 제가 자리를 이동해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또 저 혼자 할 때는 이렇게 마스크를 벗었지만 이렇게 또 같이 할 때는 또 대면할 때 마스크를 써야 된다고요? 네, 잠깐만요. 철저하게 저희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방역 기준 철저하게 준수하면서 아주 안전하게 이 행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따로 이제 악수나 뭐 이런 건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잠깐만요. 이게 조금 이상합니다. 저희가 이거 왜 나만 높은 겁니까? 네. 우리가 마스크를 썼고 분위기가 분위기고 여기 객석이 없지만 우리마저 처져 있을 필요는 없잖아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굳이 뭐 우리까지 쳐져 있을 필요 없잖아요. 자, 제 왼쪽에 두 분이 이제 한 팀이죠. 음차일드. 네, 음차일드 자기 네. 팀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이제 음차일드라고 그 저랑 이 친구 포함해서 한 10명이서 이제 네. 뭐 프로듀서도 있고 이제 저희 같이 랩하는 친구들도 있고 이렇게 여러 방면에서 조금 힙합 음악을 하고 있는 크루입니다. 네. 이게 어찌 보면 이게 힙합의 패션이긴 하겠지만 마스크에다가 이 상태라고 하다 보니까 지금 이 화면만 보신 분들은 이게 자칫
이 범죄 현장을 보는 거라고 착각할 수도 있는데. 아 그죠. 예. 아 요거 요것만 살짝 까지면 안 됩니까? 눈 정도는 살짝 보여주십시오. 네네. 아 요렇게 네, 눈이 요렇게 생기셨습니다. 아 이게 참 그렇습니다. 이게 아티스트를 본인이 알려야 되는데 본인이 알릴 수가 없어요. 그럼 자 내가 살짝 떨어져 있을 테니까 잠깐만 이렇게 내렸다 올릴까요? 네. 아 차일드입니다. 1초만 해드릴게요. 네.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네네. 네네네. 아 이렇게 생겼어요. 네. 너무 궁금하신 분들은 아까 그 마스크 내린 장면을 캡처해서 두고두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일드는 그런 사람들이다. 예. 자, 뭐 차일드한테 또 궁금한 게 있는데 저 이 두 분이 이제 힙합을 하시는 거죠? 네, 네 그렇습니다. 아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게 힙합 하시는 분들은 왜 마이크를 이렇게 잡는 건가요? 아 이렇게 잡는 거예요? 네. 왜 그렇게 잡는 건가요? 뭔가 그 네. 일단 이게 습관화적으로 이렇게 뭔가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느낌도 있고 아, 네. 약간 그 이게 랩을 할 때 네. 아무래도 이렇게 코가 이렇게 숨소리 나는 걸 막아주다 보니까 아~ 그런 의미에서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 그래요? 난 지금까지 몰랐네. 코를 이렇게 막아서 숨소리 나는 걸 막으려고. 아, 두 분은 그러면 랩을 어떻게 시작하시게 된 거예요? 그 저희가 그 중학교 동창인데 이 친구랑 네. 저는 네. 그 그때 나왔어. 이제 뭐 아무래도 뭔가 1년의 시기를 거치면서 네. 뭔가 힙합 음악에 빠진 쉽게 말해서 약간 중2병이 왔다고 볼 수 있는데 아 그래 그때 많이 오죠. 예 네. 그때 이제 확 가버려가지고 네. 여기까지 오게 되네요. 아 그래요. 아 그러면은 그때 중2 때부터 이 힙합에 확 가게 됐으면은 왠지 부모님도 확 갔을 것 같은 부모님은 어떻게 잘 설득하신 건가요? 지금 뭐 제가 조금 막무가내로 설득한 적도 있었고 네. 뭐 지금은 완전히 설득 당하셔서 믿어주시고 계시는데 이제 한동안 조금 그런 게 힘들었죠. 아무래도. 아 그렇군요. 네. 아 그럼 차일드는 그 이분이 리더신가요? 왜 한마디도 안 하는 거예요? 아 이분 이 친구가 말을 잘해가지고 네. 아, 저는 이제 가만히 이렇게 경청하는 역할. 아, 아 그래요? 아 근데 확실히 말은 잘하긴 잘하네요. 네, 유창하게 잘해가지고. 아, 아니 그러면은 이제 랩이라는 게 각자 이렇게 직접 자기가 작사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네, 그럼 두 분 다 작사랑 곡을 만드는 거예요? 예, 저는 네, 뭐 작곡도 하고 작사도 하고 다 합니다. 예, 그래요? 두 분이 둘이잖아요. 네. 그럼 네, 사실 그렇죠. 이런 팀 같은 경우는 사실 누가 곡을 더 많이 쓰게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뭐 그렇죠. 능력이 다르니까요. 둘 중에 어떤 분이 더 비율이 많은가요? 비슷비슷하긴 한데 네. 그래도 아무래도 이 친구가 뭐 제가 좀 더 지분이 많지 않나. 그래서 말을 많이 하시는군요. 네, 아 그렇습니다. 아 사실은 이게 진행 순서가요. 아 이렇게 차일드 이제 말씀 나누고 그리고 공연한 다음에 또 이제 다음 분 이렇게 얘기를 나눠 가는데요. 이게 다 한 번에 다 앉아 계시니까 인사를 안 나눠 볼 순 없겠어요. 전영진님, 네 인사 한번.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창원에서 온 전영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 네. 아, 영진님 같은 경우는 이제 사연을 좀 더 들어볼 텐데 아, 지금 심심하지 않으시죠? 괜찮으시죠? 아, 괜찮습니다. 네. 아, 이렇게 앉혀놓고 말씀을 전혀 걸지 않으니까 이게 어색할 수 있어서. 네. 옆에 또 이제 자기 차례가 온다 생각하고 이제 긴장을 반짝하고 있는 우리 김도현 씨. 김도현 씨 자기 소개. 안녕하세요. 저는 그밤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도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 네. 그럼 그밤님이라고 불러야겠군요. 그밤님. 네. 그밤님. 그밤. 왜 그밤입니까? 밤에 자기 전에 생각나는 것들을 노래로 만들어서 하자라는 의미로 그 밤이라고 만들게 됐습니다. 아 대박. 우리 이 밤에 만든 노래는 아침에 들으면 되게 어색하잖아요. 괜찮죠? 그래서 많은 곡들을 정리를 하고 괜찮은 곡이 나올 때까지 만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아,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에 차일드 무대 보고요. 그다음부터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차일드 공연 청할 수 있을까요? 네. 아 예. 네, 좋습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아. 네. 네. 뭐 갑자기 이렇게 시작하는 건가요? 네. 저희 가사라는데요. 아 예. 저희가 뭐 라이브고 뭐 이렇게 굉장히 프리하게 공연되기 때문에 이게 또 청춘 청년 아니겠습니까? 예. 관악 청년 축제 2회 이렇게 온라인 온택트 라이브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아, 슬슬 힙합 하는 분들이라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뭔가 이 스탠스와 걸음걸이가 남달라요. 자, 그러면 음차일드의 무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주세요. 관심 없는 사람들 내 주변 사람들에게만 여전히 사랑을 표현하면서 달라고 와지기는 사인을 근데 나도 하나도 안 친하다고 말해요 가끔 김민우가 부러워 나도 섬신해서 살고파 얘는 누구랑 누구만 파 사람이 누구보다 보고파 그래도 없잖아 유명세가 What I'm talking about Let's go 125 옥탑방에 살면서 달에 할부금 내며 이렇게 사는 놈 봤어 Let's go 백수같이 살면서 flexing all day long 배고픈 소리만 해대서 미안해주겠어 Gonna live this life 말만 잘하는 놈이지 Gonna live this life 발랑가진 놈이지 Better work hard man like I used to before Better work hard man like I love this job What? Somewhere somehow 아무나 이걸 듣는다면 yeah, Someday yeah. I might yeah, yeah. 내가 원하는 사람이 what? 되어 있을 것 같니 Say what? What? Do what? You really really want me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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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t's go. 보이 앉아 쉬지 마. 네 친구도 여자들 꼬시잖아. 그 자리를 벅차 일어서서 봐. 이미 다들 연애를 하잖아. 이미 다들 사랑을 하잖아. 이미 다들 자리를 잡잖아. 불만을 가지면 뭐해 넌 입으로만 싸질러 놓잖아. God bless you 신이 아니면 구원해줄 리는 없어. 마이크다가 밀어 돈이 따라오지 않아 성공은 그 전에 죽는다면 그건 내 죽음. 알아놔도 사람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 대학 들어와서 그래서 친구 사귀었냐고요. 엽 나도 모르겠어. 걔네들 속마음 존나 어두컴컴 꾸이노기는 끼리끼리 놀고 동아리 사람들이 불편해요 So what's your problem son? I need someone that's all 성공하면 소를 챙기자 세이나 근데 자기 밥그릇이 급하면 그건 뒷전일까 그건 뒷전일까 Yeah What's up? It ain't hard to tell Yeah. Uh-huh. Shout out to JP one time.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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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 숨을 뚫 시간이 담은 건물 모르고 변하게 돼 있어 물은 아파하면 인가고 그래서 축하하듯 너는 그래서 찾아하듯 후슝 물어봤 적에 또 모르게 뻔하니까 그래 내 길 가는 데를 걸어갈 때 왜 걸침 넘친 눈치는 저도 부르네 가난한 데 아직 가난해서 가난해 just 너만 기대해 음악만 각별해서 가끔 난 갓같이 돼 저거지만 같다면 내 관계를 봐 대신 tiniest love 그게 나죠 웬만한 거를 사이 잘지 나라면 이 사이에 들어도 돼 그래 내 동네 온 때 연락해 you know I'm always there yeah just hit the phone bro 그렇게 온 내가 지연이고 이건 마치 앨범 모 For real 그다음 나도 괜찮은 느낌 Romance 때랑은 좀 달라 이 흐름은 바닥을 수상시키지 이대로 튀지 그 반에 우린 튀기지 소리 지를 땐 우리가 자르고 눈 감았을 때 그땐 빼고 키친 JPM 미국 leadership 일하러 가야 되지만 당연히 작업이제 한반대에서 답답한 얘들 때문에 둘이 박차 있잖아 그때 걔네가 우리 거 들으면 You know we gonna p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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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 One time You know we gonna pop it Two time You know we gonna pop it Three time You know we gonna pop it And then what's poppin' What's poppin' Like what's poppin' Let's go Okay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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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ap 처음에 했을 때 기억나시 나 기억 뛰어드는 거 여기에다가 돌아가지고 싶긴 해 계속한 미련 아닌 시켜지게 되더라 아무 생각도 없을 때는 그때부터 함께 끝난 랩을 꽃이뿐이 택해진 애습은 아마 계속 받던 그 K-December 뭐 자꾸 또 반을 걸어 내게는 Got a whole lot of magnum and passion 가끔 졸다가도 너 rubber leg 그러 날 보고 3번에 미친놈으로 바뀌지 몇 명은 입질이 얘기를 했진데 뭐 내 일에 대해서 뭘 알겠어 나 좀 가서 딴 소리 할 거다 보이지만 내 믿는 듯 잡은 새 하겠어 꿈 Ambition 날 미래에 라시 11분이 지금 내 시계 그 위에 농담에 난 시계란 차고는 못 버린 내 이름 적힌 팬의 선물 버린 근데 내가 돈 I want 남의 건 거짓 Protect the Lamborghini I'm money medium rare Stank in the garden Beverly 먹고 깨끗한 삶을 I can't stop it 그런 꿈을 삶에 다닿게 But I complicated my life 숟가락 안까지 가끔 가야지 어지러운 인생을 돌아보니까 나 guess 쟤는 막 살지 않기로 또 나지 않기로 또 사는 동안 내게 자비로움을 선 사시기를 이 팝이 늘 So what's poppin' Woo! What? Yeah
바로 가겠습니다. 오, 뒤, 이게 뒤에. 오, 관객분들이 함께 계시네요. 예. 이제 봤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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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t's go, let's go. Stay alone in elevation. Love not around in the area. Hey, yeah. 넌 이미 깊이 파는 데도. 데도. 몰라 언제 박에 너의 품. Cocaine alopec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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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caine, Lopecia. Cocaine, Lopecia. Cocaine, Lopecia. Cocaine, l o 하지만 그만 그래 Gotta recharge my phone alone 연락이 끊기지 않는걸 이런 말이 나랑 안 어울려 울려. 근데 너는 내게 안 굴려 울려. 왜냐면 나는 존나 잘 나가는 랩스타 Stay you alone on the beach Love not around in the area 상임이 깊이 파는데도 몰라 언제 밖에 내 나의 품 Cocaine alopecia So pain alopecia So pain alopecia So pain alopecia So pain alopecia Yeah Put your hands up, put your hands up, put your hands up, put your hands up, put your, put your, put your hands up Say, hold up, say,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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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ut it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후! 감사합니다 뿌이뿌이뿌 아우 끝났어요 공원? 세 개? 아 대박 근데 이거 와 관객이 없는데도 이렇게 관객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잘하지? 네 아 음차일드 네 다시 이제 돌아오셔야 돼 일로 마스크 쓰고 돌아오셔야 돼 아 저희는 아, 방역 기준을 철저하게 준수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마스크 안 쓰면 겸상도 안 한다고요. 예. 아, 그게 잘 봤습니다. 아, 근데 이게 확실히 관객이 있고 없고 약간 흥이 좀 덜 나잖아요. 그런 와중에도 굉장히 멋진 모델 보여주셨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아, 근데 랩하는 분들은 진짜 신기한 게 숨도 안 쉬고 어떻게 그렇게 랩을 하죠? 언제 숨 쉬어요? 아, 그게 그 사실 숨이 찼는데 그럼 뭐 계속 하다 보니까 뭔가 사이상이마다. 뭐 기술이 있네. 기술이 좀 생긴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좋습니다. 우리 음차일드에게 아,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지금 뒤에 보면 네네. 어 여기도 아 네 스태프들 아 일단 백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아 뒤에 보면은 우리 이제 온라인으로 이제 참가하신 분들인데요. 아 네 여러분 손 한번 들어주세요. 아 저 앞에 보고. 네, 안녕하세요 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 진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참 이분들 진짜 우리가 요즘에 줌이 너무 사람들 이제 다 이걸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 참가하고 계신데 집에서도 이렇게 참가하셔서 이 끝까지 집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이게 예. 줌으로 하고 그러면 이제 온라인으로 하게 되면 이제 잠깐 자리도 뜨게 되고 집중도 안 되고 그러는데 이분들은 제가 볼 때 거의 고정돼 계시네요. 정말 정말 착실하게 누가 돈 주는 것처럼 저렇게 앉아 있습니다. 정말 감사한 여러분들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시각장애인 청년성악가 전영진님을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아 네 성악가십니다. 예 성악은 언제부터 하시게 되신 거예요? 20살 때부터 시작해서 예. 벌써 20년 다 돼갑니다. 아 진짜요? 아 이게 마스크 때문에 정확하게 구분은 되지 않지만 그래요? 전혀 40으로 보이지 않는데요. 40이란 말씀이십니까? 네, 불어 다 돼갑니다 벌써. 아 그래요? 근데 사실 뭐 요즘 40이 뭐 불혹이나 됩니까? 유혹 많잖아요. 네. 아 그래요? 네. 아니, 아 그 어머니께서 참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 참 노력을 많이 해주셨다고 들었어요. 네. 네 어머니가 어떻게 지금 도와주시나요? 물신 양면을 많이 도와주셨고 네.
사실은 저는 그 일본 태어날 때부터 장애 된 게 아니고 네. 이제 후천전 장애예요. 아, 몇 살 때부터? 그 16부터 시작해서 네. 이제 점차적으로 시야가 좁아지는 망막세소 변성증이라고. 아, 예. 그 개그맨 이동우 씨는 네네네. 아마 아실 거예요. 네. 그래서 많은 연예인들이 아마 그 이거 다큐멘터리 통해 가지고 네. 또 많이 또 알려진 병이라 했는데 네. 사실 그 중도 장애 되면서 네. 그 참 많이 힘들었죠. 좌절도 많이 있었고 특히나 어머니께서 많은 우울증을 앓으셨는데 네. 이제는 많이 회복하셔서 이제는 또 너 때문에 참 열심히 산다 해가지고 그 보험 설계사도 벌써 30년 넘으셨고요. 네. 그래서 몇십 년으로 많이 도와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됐고 사실 작년에 그 한국예술복지재단 통해 가지고 네. 정식으로 이제 예술활동 증명 받아서 네. 이제 정식으로 우리나라에서 대한민국 예술인으로 됐어요 작년에. 아, 네, 아, 축하드립니다. 그럼 이제 정식으로 돈 번다는 말씀이시죠? 네. 에이, 그건 네. 모르겠고요. 하여튼간에 뭐. 네, 어쨌든 벌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아, 열심히 하다 보니까. 네. 아, 참. 그런데 이게 참 그렇습니다. 이게 이 눈이 안 보이면 귀가 굉장히 발달하시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공연을 하고 옆에서 이제 음차일드 공연하는데 음차일드 공연은 어떻던가요? 또 두 분이 장르가 너무 다르시잖아요. 성악과 힙합. 네. 힙합을 한번 들어봤는데 사실은 들었을 적에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면 그 가사가 안 되는 그런 경향수를 봤는데 네. 들어보니까 가사도 잘 들리고요. 네. 여러 가지 그 편성도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좋았어요. 감사합니다. 아, 사실 음차일드가 이제 노래도 좋고 다 잘하지만 진짜 잘하는 건 이제 귀에 랩을 때려 박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잘 들리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네. 귀에 안 때려 박으시죠? 네. 자, 그러면은 우리 전영진님 공연 한번 청할까 하는데요. 어떻게 지금 하실 수 있겠어요? 네. 네, 좋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안내 드릴게요. 네, 이쪽으로. 네, 자, 잠깐만요. 천천히 가셔도 됩니다. 오, 자. 네, 좋습니다. 자, 우리 전 영진님의 공연을 청해 드릴 텐데요. 야, 이게 진짜 관악구청 진짜 직원분들 진짜 전국에 있는 정말 수재들 진짜 머리 브레인들만 모아놨는지 어쩜 이렇게 구성을 이렇게 했죠? 발라드, 힙합, 성악 대단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전영진님의 공연을 청해 듣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봐 터지야 옆에
바로 이어서 두 번째 곡 하나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네. 자, 아 공연 정말 잘 들었습니다. 자 뒤에 의자. 네. 마스크. 네. 안 쓰고. 저희가 아, 전영진님이라고 해도 저희 봐드리지 않습니다. 네. 마스크 쓰시고요. 네. 아 공연 잘 봤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네. 아, 이 시작하신 지 한 20년 되셨다고 하시잖아요. 네. 네. 그러면 이게 처음 시작하실 때도 이렇게 잘하신 건가요?
아 그렇지는 않죠. 어. 네. 처음에는 네. 잘 못했죠. 반응도 없었죠. 네. 아, 그럼 하다 보니까. 네, 하다 보니까 또 여러 가지 경험도 쌓이다 보니까 또 네. 전국도 활동하다 보니까 네. 그게 아무래도 저한테는 큰 공부였죠. 저한테는. 아 그렇군요. 오늘 그러면 그 평상시에 이제 많이 도움을 주시는 어머니께서는 오늘 함께 오셨나요? 아니요, 혼자 왔어요. 아 진짜요? 아 네. 어머니가 오늘 보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어머니께서는 네. 그 제가 공연하는 거 참 많이 힘들어하시는 것 같아요. 아 왜요? 왜요? 안 그래도 네. 제 모습 보면 좀 가슴 많이 아프다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 네. 안 그래도 눈이 잘 안 보이는데 이렇게 하는 게 좀 힘들 텐데 그런 마음도 있기도 하고 네. 그래서 그렇죠 먼저도. 아 그렇군요. 저 어머니는 어머니 또 이게 슬프다기보다는 약간 감동적인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어머니는 아 우리 아들이 아 눈이 안 좋지만 그래도 저기서 자기의 실력을 뽐내고 있는 모습이 아 참 뿌듯하다. 네. 자 아무튼 지금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어떤 아 지금 고난을 겪고 계시거나 힘든 상황 속에 계신 분들도 우리 정영진 씨 생각하시면서 아 그럴 수 있겠구나 나도 아 헤쳐나갈 수 있겠구나 내 어려움이 아, 생각보다 그리 대단치 않을 수도 있겠구나 한번 생각하는 돌아보는 시간이 될 수도 있고 또 정영진 님께서 그분들에게 그런 희망의 빛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공연으로 가고 있는데요. 네 멘트 괜찮았어요? 박수를 좀 세게 치든가요? 너무 훌륭하시네요. 예. 아, 박수 이렇게 조용히 치고 있길래 네. 아, 참. 자 이제 마지막 공연은 이제 우리 김도연님 그 밤님 사실 그 저희는 구면입니다. 예전에 홍대에서 버스킹을 할 때 한번 만났었잖아요. 네 신촌에서 한번 뵀었습니다. 신촌에서 네네. 그때에 비해서 지금 훨씬 나아졌습니까? 그때도 굉장히 잘하셨는데요. 그때보다 많이 나아졌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아 그렇죠. 네. 아 그때도 진짜 인상 깊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들려드릴 곡도 자작곡으로 가지고 나오셨나요? 자작곡 한 곡하고 네. 또 요즘에 가장 잘 어울리는 노래 걱정 말아요 그대 준비했습니다. 아 이게 또 기가 막히네요. 이게 뭔가 이렇게 딱 마지막에 이 코로나로 힘든 이 상황 속에 걱정 말아요 그대까지. 본인은 걱정 없으세요? 아, 걱정 많습니다. 저도. 이게 참 아이러니 아닙니까? 자기도 걱정이 많은데 사람들한테 걱정 말래. 네 좋습니다. 아 참 지금 옆에서 뭐 세팅이 다 끝난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어떻게 김도연 씨 무대를 청해 들을까요? 네. 네, 좋습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부탁드리고요. 네. 어차피 저희 가서 이제 세팅하는 동안 또 제가 떠들어야 돼요. 네. 네. 아, 참. 이게 오늘 참 다양하게 시청자분들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사실 오늘 이제 오프라인으로 이렇게 쫙 이렇게 모이셨으면은 더 흥이 나고 신이 났겠지만 그래도 온라인으로 지금 줌과 유튜브로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네. 그곳까지 이 에너지가 전달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공연하고 느낌 전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우리 관악구청에서 함께하고 있는 제2회 관악 청년축제 온택트 라이브 콘서트 그 이제 마지막 주자 네. 네. 이 공연이 다 끝나는 건 아니고요. 지금 이 코너의 마지막 주자 김도연 씨 그밤님께서 노래를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노래는 제 자작곡 바다 위에라는 노래 들려드리겠습니다. 바다 위에 멋진 곳에 그저 한 번만 가보고 싶었는데 저 높은 곳의 태양은 상상 속에만 있는 게 아니었는데 요즘 따라 요즘 따라 그저 멀게만 느껴지네 요즘 따라 요즘 따라
이 바다 위에 행복이란 두 글자가 날 기다릴 것 같은데 많은 거 안 바래 휩쓸릴 각오 됐으니 이제 나는 올라갈게 이 바다 위에 행복이란 두 글자가 날 기다릴 것 같은데 많은 거 안 바래 휩쓸릴 각오 됐으니 이제 나는 올라갈게 이 바다 위에 행복이란 두 글자가 날 기다릴 것 같은데 많은 거 안 바래 휩쓸릴 각오 됐으니 이제 나는 올라갈게 바다 위에 그 저 멋진 곳에 한번 가보고 싶었는데 결국 못 갔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행복을 찾아서 꼭 가보고 싶은데 네. 요즘 따라 멀게만 느껴지고 그래서 적은 노래입니다. 아 그래요? 아, 이거 뭐 코로나를 겨냥한 건가요? 그건 아닌데 네. 어울리는 노래인 것 같아서 준비를 했습니다. 아, 잘하셨습니다. 자 이어서 들려주실 곡은 뭔가요? 이어서 요즘 고민이신 분들이 많을 텐데 네. 걱정 말아요 그대 들려드리겠습니다. 걱정 말아요 그대. 아 너무 좋은데 이거 뭐 이거 들으면 사실 소주 마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두 번째 곡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주세요. 지나간
그곳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떠난 이에게 노래하세요. 후회 없이 사랑해 노란 말해요. 그대는 너무 힘든 일이 많았죠. 새로움을 잃어버렸죠. 그대 힘든 얘기들 모두 그대여 그대 탓으로 훌훌 털어버리고 지나간 곳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우리 다 함께 노래합시다. 후회 없이 꿈을 꿨단 말이에요.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우리 다 함께 노래합시다. 후회 없이 꿈을 꿨단 말이에요. 새로운 꿈을 꾸겠다 말이에요. 감사합니다. 크, 이거 진짜 소주 한 잔인데요. 야, 아 뭔가 확 오네요. 아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두 곡 다 하신 겁니까? 아니 한 곡 더 있나요? 두 곡입니다. 아 두 곡이요? 네. 어 근데 네. 이상한데요? 왜 음차일드는 세 곡 했습니까? 저희는 곡이 좀 짧았어요. 아 곡이 짧았다고요? 네. 아 근데 사실 저희가 약간의 시간이 좀 남아 있어요. 혹시 만약에 그 앵콜을 청하면은 한 곡 더 해주실 수 있어요? 곡이 있나요? 네, 아, 주섬주섬 다시 가고 있습니다. 네, 뭐가 있나요? 어떤 노래를 할까요? 네, 네. 아 저희가 사실 원래 이제 5시까지 이 코너가 준비가 돼 있어서 청춘 라디오스타라는 코너로 지금 5시까지 배정이 돼 있는데 시간이 좀 남아서 뭐 어떻습니까? 뭐 자유롭게 뭐 노래 한 곡 더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청했는데 있어요? 있나요? 네 있습니다. 뭘 불러주실 건가요? 그러면 마지막 곡으로 네. 제 노래 중에 네. 버리지 마요라는 제목의 노래가 있는데 네. 버리지 마요? 누굴 네. 버리지 마요? 날 버리지 마요? 이 노래는 강아지에 대한 노래인데 전반적으로 네. 약간 캠페인성의 노래를 좋아하시는군요. 집에서 혼자 기다리는 네. 강아지는 사람하고 살 수 있는 시간이 다르니까 너무 길게 느껴지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쓴 노래입니다. 진짜 역시 그 밤님이잖아요. 역시 밤의 감성이 많이 묻어나는 곡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버리지 말아요. 네, 네. 또 한번 청해 듣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내 옆에 오지 마요. 언젠가 떠나갈 거라면 내 얼굴 보지 마요. 나중에 피해갈 거라면 내 맘에 오지 마요. 문을 닫아 놓을 거예요. 내 밤에 오지 마요.
당신 생각 안 할 거야. 기다리다 지쳐도 쉽게 잠들 수 없고 밤새워 울며 외쳐도 들어줄 사람 없죠. 매정하게 못 본 척하기로 다짐했고 당신이 오면 어느새 다 잊어버릴 거예요. 나이가 들면 당신은 날 잊어버리겠죠. 어느새 나를 찾아도 그땐 나는 없어요. 후회하고 미안해도 이미 소용없어요. 지금도 당신 때문에 울고 있단 말이에요. 잘 들었습니다. 아, 자 다시 이제 또 이쪽으로 넘어오시고요. 아, 야 이게 반려견의 마음을 담은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아 근데 저는 이제 반려견이 늘 이렇게 막 신나갖고 꼬리 흔들고 막 놀아달라고 이렇게 애교 피우고 막 귀여움만 떨어서 반려견의 감성이 이렇게 슬픈지 처음 알았네요. 어, 지금 아까 이제 공연이 쭉 진행되면서 우리 줌으로 시청하고 계신 많은 분들이 뭔가 흥을 막 이렇게 했는데 이 곡 하나에 지금 샥 지금 되게 조용해졌어요. 잔잔해졌습니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거? 네, 지금 어떻게 끌어올린 건데? 아, 노래 너무 좋다고. 네, 아 감사합니다. 저런 분들은 뭐 상품 같은 거 드릴 수 없나요? 아 진짜. 아 정말 멜로디가 너무 좋다며 저기 글씨를 띄워주고 계십니다. 예. 네. 어떻게 우리 전영진님 네. 어떻게 들었습니까? 너무 너무 짠하죠. 슬프기도 하고. 예. 뭔가 좀 이야기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복합적이에요 느낌이. 아 그래요. 네. 아 이거 어떻게 지금 이거 출시된 지 얼마 됐습니까? 냈습니까 음반으로? 어, 네 작년에 발매된 노래입니다. 아 그래요. 네. 이거 어떻게 괜찮을까요? 스코어가? 아 괜찮았으면 자, 좋겠는데. 네. 아 오늘 계기로 아 좀 잘 될 것 같습니다. 아 이 어 네. 너무 너무 슬픈데. 아 너무 슬픈데. 이렇게 이 반려견들이 항상 이 집에 혼자 있을 때 그 마음이 진짜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 우리 청춘 라디오스타 이제 끝마칠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음차일드 오늘 어땠나요? 어 일단은 네. 저희는 네. 이런 네. 뭔가 정부 네.
이런 정부? 네, 정부에 항상 대항했었나요? 아니요, 그런 게 아니라 그 이런 네. 정부보다는 좀 막 네. 약간 생소해 가지고 네. 뭔가 좀 재밌는 경험이 아니었나 싶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그런 거 아, 네. 관공서랑은 잘 사실 네. 관공서랑 힙합은 좀 안 친하죠. 그렇게 맞진 않죠. 이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관공서의 힙합 입이 힙합이 들어오는 것 자체가 이 편견을 깨고 뭔가 이 분위기 쇄신에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아, 역시 관악구청은 트렌디하다. 아, 그렇대요. 아, 그렇습니다. 관악구청은 아, 정말 문화를 선도하고 있다. 아, 관공서 사실 진짜 딱딱하고 그런 느낌만 가지고 있는 줄 알았는데 아, 그 첫 무대를 이렇게 또 힙합으로. 네. 그럼 다음에 이제 아마 신년 행사도 하겠죠. 관악구청에서 신년 행사할 때도 또 힙합으로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아, 전영진이 오늘 어떠셨어요? 아, 너무 즐거웠어요. 그래도 사회자 선생님께서 잘 붙들어 주시고 또 모든 관계자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또 힘들어하신 모든 관계 여러분께 우리 다 같이 좀 이겨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많이 힘들겠지만 또 더 나은 세상을 향하여 더 앞으로 전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정말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진짜 아, 우리가 이제 이거 뭐 금방 끝나지 않겠습니까? 언젠간 끝나요. 뭐 지가 뭐 코로나가 뭐 지가 뭐 대단해봐야 뭐 언젠간 끝나지 않겠습니까? 예,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코로나 아, 진짜 좀 꺼졌으면 좋겠네요. 네. 자, 그 밤. 네, 네. 오늘 어떠셨어요? 사실 비대면으로 해서 걱정이 많았는데 네. 이렇게 많은 분들이 들어주시고 네. 좋아해 주셔서 너무 좋았습니다. 아, 지금 아, 다시 한번 손 한번 흔들 거 진짜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저분들 이제 토요일 날이라 이제 황금 같은 시간대인데 우리와 함께 해 주고 계시거든요. 네, 그밤님 그리고 우리 멀리서 오늘 전주에서 오셨다고 하셨나요? 창원에서 왔어요. 아, 창원에서 오신 전영진님과 그리고 음차일드 이렇게 세 팀이 무대를 꾸며주셨는데요. 앞으로도 이 이름 기억하셨다가 아, 계속 응원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 계신 분들 다 팬이 됐을 거예요. 네, 아주 좋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뭐 인사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 이제 또 다른 분들 모셔야 돼서 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아, 네. 네, 저쪽으로 나오랍니다. 저쪽에서 저 스태프분이 일로 나오라고. 요즘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세계 여행 아 그리고 해외뿐만 아니고 국내 여행도 참 어려워졌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위해서 세계 여행을 갔다 온 이야기와 그 재밌는 이야기드 소스를 모아서 유명 여행 블로거 톡톡 부부님을 모시고 랜선 세계 여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부부가 같이 강연을 하시는 거예요. 아, 좋으시겠어요. 같이 이렇게 다니고 그러면 아, 자 그러면 우리 톡톡 부부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거리를 둬야 되기 때문에요. 네, 이 정도까지. 네.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관악 청년 축제 온택트 라이브 콘서트에서 랜선 세계 여행을 주제로 한 강연을 맡게 된 톡톡 부부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원래는 보통 질문을 막 받고 이러는데 아무래도 온라인 콘서트다 보니까 이제 질문을 하셔도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없어요. 저희가 이제 Q&A 시간이 따로 있으니까 그때 정리해셔서 질문해 주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강의 중간에는 저희가 퀴즈를 준비했는데요. 퀴즈를 맞추시는 분들께 소정의 선물을 드릴 예정이니까 강의를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 전 세계가 시끄러워 여행하기에는 좋지 않은 시기이지만 저희의 이야기를 듣는 이 시간만큼은 함께 여행하는 기분으로 랜선 세계여행을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톡톡 부부 세계여행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번 강연은 총 네 가지 파트로 구성해 보았는데요. 첫 번째 파트는 톡톡 부부의 간단한 소개가 있을 예정이고 두 번째 파트에서는 저희가 여행을 하면서 질문을 받았던 그 내용들을 토대로 답변을 만들어 보았고 세 번째 파트는 여행을 출발하기 전에 준비하면 좋은 꿀팁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파트는 여러분의 시간입니다. 강연을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이 시간을 통해 질문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갈게요. 네, 먼저 파트 1은 톡톡 부부 이야기인데요. 이제 저희가 누구인지 뭐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도 계실 거라 생각해서 저희를 간략하게 소개해드리고 그리고 저희가 여행을 하면서 찍었던 영상으로 이제 3분 정도 이렇게 압축해서 만든 영상이 있습니다. 그것도 같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부부를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는 3년 2개월간의 세계 여행을 다녀왔고요. 1171일 동안 55개국 196개 도시를 여행했습니다. 네, 저희의 첫 만남은 대학교 선후배로 만났는데 2006년 5월에 연애를 시작했고 5년간의 연애를 하다가 1년간의 잠시 이별의 시간을 가진 뒤 다시 만나 2년의 연애를 더하고 2014년 12월에 결혼을 했습니다. 둘이 평범한 직장 생활을 하다가 퇴사를 하고 2016년 10월에 세계 여행을 출발합니다. 동남아를 시작으로 아프리카까지 여행을 한 후에 작년 12월에 한국에 귀국을 했는데요. 현재는 부부가 함께 디지털 노마드의 삶을 살며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번째 파트에서는 강연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셨던 점 있으시면 자유롭게 질문을 주시면 저희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까처럼 이제 화면에서 그냥 이렇게 손 들어서 궁금하신 거 어떤 것도 괜찮으니까 저희가 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네, 손을 들고 질문을 네. 해주세요. 네, 여기 김호중님. 네. 여행을 하면서 준비하시면서 부모님들은 혹시 반대 같은 건 안 하셨어요? 네, 아 이게 잘 안 들리는데. 아 부모님들 반대요? 부모님들 반대 네,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네. 세계 여행이 좀 길잖아요. 근데 부모님들은 반대 같은 걸 혹시 아? 아, 네 저희가 처음에는 이제 말씀을 안 드렸어요. 그냥 여행을 계획만 하고 몰래 준비하다가. 장모님께서 이제 제 인스타그램을 보면서 알게 되셔가지고 엄청 반대했어요. 그래서 왜 평범하게 살지 않고 남들과 다른 길을 가려고 하냐고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근데 저희는 저희가 한 번 사는 인생 저희가 하고 싶은 대로 좀 하고 싶다라는 생각에 이제 장인장모님한테 편지를 썼어요. 손편지를. 그래서 손편지를 쓰고 드려서 이제 허락을 받게 됐고 저희 어머님 아버님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반대를 하셨는데 그래도 너네가 뭘 하든지 응원한다 약간 이렇게 됐고 나중에는 결국에는 여행을 하면서 이제 많이 응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많이 응원해 주시고 계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또 없을까요? 뭐 언어 문제 뭐 이런 것도 많이 물어보시던데. 네, 언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셨나요? 전 세계 만국 공통어인 이제 바디랭귀지가 있잖아요. 근데 저희는 영어를 막 그렇게 잘하는 편은 아닌데 그냥 이제 대화할 정도는 되거든요. 그리고 영어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이 이제 저희가 관광객이다 보니까 상대방은 저희에게 이제 무언가를 팔거나 하는 분들이라 저희가 영어를 잘 뭐 하지 못해도 다 알아듣고 다 알아서 해준 경우가 있었고 남미 같은 경우에는 스페인어를 사용해서 저희가 아까 아내가 말했던 것처럼 이제 플라야 델 카르멘이라는 그 멕시코의 작은 도시에서 스페인어를 한 달 정도 배우고 이제 미리 이렇게 준비해서 갔던 일도 있습니다. 네, 또 질문 있을까요? 저도 질문해도 될까요? 아, 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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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 강연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근데 왜 저도 이제 세계 여행에 대해서 꿈이 있는데 이런 생각들을 저는 한번 해본 적이 있거든요. 이렇게 다니면 분명히 부모님이 부자일 것이다. 그런 편견들이나 생각이 있잖아요. 어떻습니까? 조금 집이 건물 같은 게 있습니까?
전혀 없고요. 네, 아 그래요? 없고요. 저희는 네. 이 경비를 마련하려고 이제 결혼을 하자마자 떠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신데 저희는 네. 결혼할 때만 해도 이 세계여행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아 예. 그래서 이제 둘이서 맞벌이 하면서 이제 그냥 계속 저축만 했어요. 이게 이 돈을 어떻게 사용할지 모르고 제 2세가 될지 큰 집으로 이사를 갈지 이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막연하게 돈을 모았는데 그 막연하게 모았던 돈이 여행 경비로 네, 사용이 아, 됐습니다. 네, 이제 뭐 금수저 은수저 아니고 네. 그냥 평범한 벌고. 삶이고 부모님한테 정말 1원도 받지 않고 저희 돈으로만 이제 여행을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여행하다가 저희가 돈이 부족하니까 워킹홀리데이 아까 가서 네, 농장에서 일을 하면서 또 돈을 벌어서 다시 여행을 다녀오고 이렇게 여행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근데 말씀 중에 이제 들어보니까 아직까지 두 분 사이에 이제 2세는 없는 것 같아요. 그죠? 네, 아직 없습니다. 아, 근데 사실 이렇게 오랜 동안 해외 여행을 다니면 애가 생기지 않습니까? 아 저희가 이제 그것도 네. 맞는데요. 저희가 처음에 여행을 하면서 그 말한 게 있어요. 이제 아기가 생기면 무조건 귀국하자. 아, 아 그. 그 마인드로 출발했어요. 귀국을 안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셨군요. 네. 아, 그렇구나. 네, 네. 아기 네. 좋아하는데 지금 준비 네. 중에 있습니다. 지금. 아, 그렇군요. 네네. 알겠습니다. 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제 질문을 하고 싶은데 막상 뭔가 이렇게 안 떠오르시고 이렇게 또 온라인 상이라서 뭐 이렇게 얘기가 안 떠올라서 질문 있으신가요? 네, 호빵님. 갑자기 펄떡 일어났었는데, 네, 없나요? 뭐. 편하게 질문해 주셔도 돼요. 저희가 네. 아는 범위 내에서는 설명해 드릴 수 있어서. 네. 네 여기 이건행님. 네. 안녕하세요. 건행님. 네. 안녕하세요. 네 말씀해 보세요. 어 뭐? 네. 안녕. 네 말해봐요. 아 뭘 먹고 있네요. 네. 어 뭘 먹고 있는 걸 보여주려고 그랬던 거예요? 아 그랬군요. 네. 네, 그냥 아, 뭘 먹고 있는 걸, 뭘 먹고 있는 걸 보여주려고 그랬다. 네, 여기 한 분 네. 계신 것 같은데, 혹시 조금 막 말, 막 목소리 나오고 화면 나오기 좀 그러시면 여기 계세요. 어, 청년 사람. 네, 여기 여성분. 네. 아, 저분이 마이크가 없다고. 아, 잠깐만. 근데 저분이요. 그러면, 네. 자, 저분이요. 여기 있는 분 같아요. 네, 제가 갔다 오겠습니다. 네. 네. 목소리는 나오게 해드릴게요. 네. 네 아니면은 잠시만요. 채팅으로 주셔도 돼요. 채팅으로 확인해 주셔도 돼요. 네, 질문 직접 해보세요. 아프신 적 없으세요? 아, 네. 네. 딱 두 번, 네. 아니 한 번 한 번씩 있었어요. 이제 네. 아내는. 네, 저는 태국에서. 좀 아팠어요. 이제 컨디션이 안 좋은데 불구하고 이제 계속 일정이 있으니까 계속 움직이다 보니까 결국에는 열이 나서 거의 쓰러질 정도로 들어 누운 적이 있는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태국 병원에 가서 이제 그 말라리아 검사도 받고 그랬는데 다행히 이제 그 정도로 나쁜 건 아니고 약 먹고 나았거든요. 근데 저희가 들었던 보험이 태국이랑 미국만 보험이 안 됐던 네, 그 보험이어가지고 보험 그 병원비를 꽤나 많이 냈던. 아, 네. 얼마나 나오던가요? 주 그 말라리아 검사 받고 주사 맞는데 거의 한 20만 원 돈 나왔어요. 아, 저희한테는 좀 많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많이 나왔네요. 네. 아, 네. 솔직히 이렇게 갑자기 아파가지고 아프면은 어쩔 수 없는 거긴 하지만 이렇게 갑자기 아파서 꽁돈이 나가면 막 이렇게 맞아요. 막 눈치 주지 않습니까? 조금 미안했어요. 아, 근데 저도 네. 아내가 그러니까 어쨌든 네. 그게 좀 말을 안 했는데 저 때문에 좀 아픈 것도 있어요. 제가 아 왜요? 그 이제 밤에 네. 이제 그냥 모르는 사람들 이제 인터넷으로 알게 된 이제 한국 사람들이랑 네. 뭐 간단하게 술을 먹다가 네. 술을 먹는데 이제 아내한테 말 안 하고 가서 이제 열이 아 화가 나서 네 화병이 난 거죠. 아. 네 그래가지고. 아. 저는 오히려 제가 더 미안했죠. 저 때문에 그런 거라. 야, 네. 근데 거기서 여기 뭐 댓글로 막 올라왔나요 질문이? 네. 잘 안 보이는데. 잘 안 보이는데요? 네. 가장 맛있게 먹었던 음식. 아, 네 이건 아내가 설명하겠습니다. 네, 저는 가장 맛있게 먹었던 음식이 바로 소고기였는데요. 아르헨티나에 갔더니 소고기가 진짜 맛있더라고요. 그 레스토랑에 갔는데 치맛살이라고 치맛살을 이렇게 따리를 틀어가지고 스테이크를 만들어주는 그 레스토랑 전문점이 있었는데 네.
진짜 와인과 함께 먹으니까 진짜 세상에 잊지 못할 맛이었습니다. 그건 근데 네. 어디 가나 그건 다 맛있지 않습니까? 소고기에 와인이랑 먹으면?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저희가 호주도 이제 소고기가 유명한데 네. 맛있게 먹은 적이 없어요. 아 그래요? 네, 많지 않고. 평소에 먹는 네. 그런 부위가 아니고 그 만드는 그 방식이 조금 특이해서 더 맛있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정말 좋았어요. 아니 아까 그 아르헨티나가 진짜 제일 좋았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근데 아르헨티나 저는 안 가봤는데 왠지 치안이 괜찮나? 막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치안이? 일단은 어느 유럽이랑 좀 비슷하다고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그 부에노스아이레스 수도의 경우가 치안이 좀 좋은 편인데 그 일부 구간만 좀 안 좋아요. 네. 이제 뭐 흑인 뭐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이제 그런 쪽 사람들이 좀 많이 살아가지고 거기 이제 소매치기나 이런 그런 뭐 강도 이런 것들이 많은데 그거 외에는 치안은 뭐 우리나라보다 조금 안 좋은 정도. 네. 그래도 밤에 돌아다니고 이런. 아 밤엔 못 돌아다녀요. 네네네. 재미야죠. 아 그래요. 그렇게 보면 우리나라가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맞아요. 새벽에 만땅 대고 돌아다녀도 뭐 부담이 없잖아요. 네네. 저희는 그래서 밤에는 웬만하면 안 돌아다녔어요. 아무래도 안전이 최우선이어가지고. 네. 네, 좀 안 돌아다녔던 것 같습니다. 그럼 밤에도 돌아다녀도 됐던 나라는 어디입니까? 동남아 쪽이요. 네. 아, 동남아. 그리고 유럽. 아, 유럽. 네, 유럽도 밤에 돌아다닐 수 있었어요. 아, 그렇구나. 네. 아니, 유럽 같은 경우는 그쪽도 그 막 동양인들에 대해서 인종차별이 있고 막 괴롭히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는데 그런 건 괜찮았던 거예요? 저희는 한 번도 인종차별을 당한 적이 없어요. 아무래도 뭐 제가 뭐 좀 우락부락한지 그런지 몰라도 아 약간 근데 저한테 약간 시비를 안 걸더라고요. 이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본인이 갖고 계던 하드웨어가 네. 아, 외국 여행하기 적합하신 네. 것 같기도 해요. 잘 안 건드리더라고요. 아 네. 그렇군요. 그래서 두 분이 계속 같이 다니는 건가요? 네. 그런가요? 네. 아 네. 신문에 나 들어왔어요. 네. 아, 국내 네. 여행 추천해 달라고요. 이게 네. 지금 말씀드리기가 그런데 저희는 사실 여행을 안 좋아했어요. 아, 왜요? 네, 여행을 많이 다녀본 적도 없고 아. 해외든 국내든 여행을 안 좋아했었는데 이제 그래서 이제 국내 여행을 많이 한 적이 없어요. 네, 그래서 뭐 추천을 드린 게 최근에 갔다 온 게 이제 그 핑크뮬리 보러 안성 갔다 온 거 그리고 한국 와서 제일 많이 갔던 게 강원도 속초. 네, 속초를 좀 자주 가가지고 거기는 이제 갈 때마다 좀 힐링이 되고 좋았던 곳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여행하시면서 가장 인상 깊은 도움을 받았던 경험은 여기가 도움이요. 도움 누구한테 도움을 받았을까요? 현지에서 아니 현지 사람들 아니면 무슨 인터넷으로 온라인상으로? 네, 제가 저는 하나 있어요. 그 제가 이제 호주 5월이 끝나고 여행을 아메리카 대륙을 여행을 하는데 살짝 권태기가 왔어요. 아. 여행 권태기. 아, 나 또 부부라고. 아, 부부 권태기 그 말고. 얘기를 갑자기 꺼내시 그거 충격적이었어. 여행 권태기가 네. 와서 이제 네. 뭐 사실 남들이 보면 아니 지 돈 쓰고 여행하는데 뭐 권태기가 무슨 말이야 가서 즐겨야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게 계속되는 삶이 반복되다 보니까 이제 여행이 일상 같고 일상이 여행 같다 보니까 좀 지루하고 재미없고 감흥도 없고 감동도 없었습니다. 근데 그때 쿠바에서 이제 만났던 어르신 노부부가 계셨는데 그 부부가 정말 부지런하게 여행을 하셨어요. 그 부부들은 이제 세계 여행은 아니고 한 달 두 달 정도 이제 은퇴를 하시고 짧게 여행을 다니시는데 저희가 아침 일찍 버스표를 예약하러 갔는데 이미 아침에 한 바퀴 동네를 돌고 들어오시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엄청 부지런하게 여행을 하시는 모습을 보고 아 나도 우리도 우리 돈 내고 좀 젊은 나이에 이제 도전해서 여행을 떠났는데 이렇게 안일하게 여행하면 안 되겠다라는 뭐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신 건 아니지만 그분을 보고 저는 많이 도움을 받았어요. 그래서 여행 그 이후로는 좀 더 열심히 하고 좀 이 시간을 되게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아, 쿠바 분들도 대단하시네요. 사실 외국 특히 유럽에 우리나라 관광객이 가면 진짜 논란되잖아요. 어? 관광객은 너희가 관광객인데 너희들 마치 일하는 것처럼 놀잖아 막 이러면서 새벽같이 일어나가지고 다니고 근데 쿠바도 그러던가요? 아니요 쿠바는 그렇지 않아요. 아 그래요? 네네. 아 쿠바 부부가? 아니요 한국인 부부예요. 아, 한국인 부부? 네네. 역시 한국인 부부였어. 한국인 아, 부부. 아 정말 네. 대단합니다 진짜. 거기는 조금 프리하게 아침에 네. 뭐 푹 자고 뭐 거의 나라에서 돈을 주니까 아무래도 네. 그래서 프리하게. 아, 그렇군요. 뭐 우리도 나라에서 돈을 많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럼 더 혹시 질문 없으시면 이제 네. 마무리 해도 될까요? 네. 네. 네, 마무리. 좋습니다. 이상 톡톡 부부의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후후. 네, 아 톡톡부부의 랜선 세계 여행을 한번 다녀왔습니다. 크, 진짜 저렇게 말씀으로 이렇게 잘 전해주시니 진짜 같이 한번 갔다 온 것 같고 가고 싶네요. 아 가장 인상 깊었던 나라가 아르헨티나라고 하셨는데 아르헨티나 한번 가보고 싶네요. 가서 또 메시도 만나보고요. 여기저기 만나보고 싶은데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관악 청년 축제 온라인 라이브 콘서트. 자 이제 1부는 여기서 마치고요. 이제 잠깐 쉬었다가 이제 2부 들어갈 겁니다. 2부에서는 요즘 코로나19로 이제 공연 무대가 많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오늘 그 청년 예술가들에게 이 무대를 허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무대에서 자신의 끼를 다 펼쳐 보일 수 있는 그런 공연의 장을 한번 만들어 볼 거고요. 방구석 콘서트와 그리고 이제 청춘톡톡 이 관악 청년들의 얘기를 직접적으로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들이 과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고민이 있는지 얘기를 들어보고 해결할 수 있으면 해결도 해보고요. 한번 소통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어디 가지 마시고요. 아니야 어디 갔다 오세요. 지금 화장실 지금 가야 돼. 딴 데 가지 말고 지금 방송할 때 가지 말고 지금 가세요. 지금 화장실 갔다 오시고 음료수도 준비하시고 마실 거 챙기셔서 잠시 후에 10분 후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따 만나요. 안녕하십니까. 관악구청장 박준입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로 인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세상과 마주하고 있으며 아무도 이 어려움이 언제 끝날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미래를 설계하고 꿈을 향해 나가야 할 우리 청년들은 그 누구보다 더 힘든 시기를 겪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도 청년의 삶이 더욱 가치 있는 삶이 되도록 온택트 라이브 콘서트라는 새로운 방식으로 청년들의 눈부신 미래를 이야기하고자 이런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기회를 통해 코로나 장기화로 심신이 지쳐있는 우리 청년들을 위로하고 청년들이 함께 모여 위기 극복에 대한 다양한 사례와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잠시 후 시작되는 2부 공연에도 계속 함께 즐겨주시기 바라며 항상 청년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 관악 청년 화이팅! 제2회 관악 청년 축제 온택트 라이브 콘서트 2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우리가 인원이 없으니까 우리 17반 도와야 된다고요.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요즘 청년 아티스트들이 참 설 자리가 없습니다. 참 공연장들이 이제 공연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요. 그래서 여기 관악구청에서 이 무대를 열어봤습니다. 여러분에게 아티스트의 능력과 멋진 무대를 선물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다는 거죠. 공모를 통해서 모집한 아티스트들인데요. 오늘 지원해 주신 김경민님을 네,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근데 김경민님이라고 여기 대본에는 써져 있는데 두 분이 나오셨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팀으로 네. 활동을 하고 있어가지고. 네. 네네. 아 그러면은 본인은 김경민이 팀인데 김경민입니까? 아니죠. 네, 저희는 자스민이라는 팀으로 자스민. 활동하고 있고. 네, 저는 하츠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고. 아 그렇군요. 네, 이 친구는 이제 우비소년.
우비 소년. 네네. 아 우비 소년. 아 제가 알죠. 그 우비 쓰고 다니는 그 노란색. 네. 어 그거 꽤 나이가 있는데 나이가 좀 있으신 건가. 네. 네 자스민. 네. 그럼 자스민 공연 한번 박수로 청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Raindrops keep falling 하늘은 마치 pilot 넌내 두 눈에 담겨 우리 그 안에 담고 시간은 너무 짧고 자꾸만 우릴 참겨 멈추게 만드는 건 실증이 난 듯한 걸 그러니까 이젠 거짓말 같아 내 모습
왜 이러지 거짓말 같아 내 모습이 널 생각할 줄은 몰랐지 아, 감사합니다 마지막에 너무 쿨, 너무 쿨하게 땡큐 그러고 나가니까 외국 공연 같았어요. 감사합니다. 아 진짜 같은 팀인데 친구 버리고 갔네요. 괜찮지 같이. 네. 아 참. 아 재밌습니다. 아, 노래도 역시 뭔가 이 청년의 에너지가 막 느껴지지 않습니까? 참 이게 오프라인이었으면 더 좋겠지만 그래도 온라인이라도 이렇게 멋진 시스템 갖춰서 공연을 할 수 있게 해줌에 정말 관악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정말 관악구 진짜 앞서간다니까요. 자 그럼 두 번째 공연팀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팀은 댄스 팀이에요. 아, 네. 아, 이분 아니고요. 아, 이분은 스텝이고요. 네. 이분 스텝이고요. 아이 헤브란 팀입니다. 아이 헤브란 팀인데 송지영, 김태우, 유선우 님으로 구성된 댄스 팀입니다. 우리나라 댄스 강국 아니겠습니까? 아, 이 온라인 상에서 아, 이 댄스 실력이 다 전달될지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굉장한 팀이거든요. 아무튼 그 댄스 무대 뜨거운 무대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다 됐나요? 네. 그러면은 박수와 함께 I have 모시겠습니다. I have 뿌이뿌이뿌 It's true I miss life
Oh, is that Kenny?
thinking, babe. Tell me if you with it, cause I'm with it, babe. I haven't heard from you and I'm in it, babe. Just tell me what to do and I get it, babe. Gucci and Prada. Trip the crib in the middle of the night. I know that you miss me as I put it down right. Damn, babe, I can put you on a flight. You know that a nigga like me can change your life, oh, babe. That I'm rich, then they switch. When they say I'm choosing on my bitch, top down, gotta doing donuts on a dick, yeah. Pause for the flick. Damn it, bust it, baby, watch her do it on a split. She don't need no hands or no pants. Do your dance, popping rubber bands. Hit the dash, make it fast. Yo, wait about me phone, just to dick it down, down. Let me put it down, down. Now put it down, down. Watch me put it down, down. Put it down, down. Trip to your crib in the middle of the night. I know that you miss me cause I put it down right. Damn, babe, I can put you on a flight. You know that a nigga like me can change your life, oh, babe. Everything you do is amazing. Ain't nobody got to go crazy. I got what you need. Everybody think you shy, but I know you a freak, little babe. Everything you do is amazing. Ain't nobody got to go crazy. I got what you need. Everybody think you shy, but I know you a freak. Woo! 와, I have 였습니다. 정말 우리가 기존에 봤던 비보잉이나 이런 다른 힙합과는 또 느낌이 또 다르네요. 저는 댄스라기보다는 약간 행위 예술에 가까웠다. 아, 이렇게 느끼고 싶습니다. 아, 정말 아까 처음 두 곡 같은 경우는 이 몽환적으로 빨려드는 게, 야, 이게 진짜 장르가 진짜 다른 걸 어떻게 잘 표현한다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잘 몰랐지만 우리 주변에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대단한 능력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청춘 톡톡 시간을 가질 텐데요. 이 관악 청년들 엄선해서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여러 진짜 많은 분들이 지원해 주셨는데 그중에 딱 세 분만 뽑아서 이 자리로 모셨습니다. 아까 했던 일부 했던 방식과는 좀 다르고요. 여기서는 그냥 소통과 대화, 토크로만 진행이 될 겁니다. 노래는 이분들이 노래하러 나시는 분들은 아니고 자기 청년들의 얘기, 그런 이야기를 한번 서로 소통하고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올라오실 건가요? 네. 저기서 슬슬 준비하고 계신데요. 자, 그러면 공모를 통해서 치열한 경쟁을 뚫고 올라오신 세 분, 김영우님과 윤지혜님, 김형진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관악구 요 관악구청 건너편 샤로스길에 살고 있는 34살 애아빠 김영훈이라고 합니다. 네. 네. 아, 33살이요? 아, 34입니다. 34. 34세 애아빠인데 꽤 일찍 애아빠가 되셨네요. 네. 요새 네. 시대를 고려하면 빨리 애아빠가 된 편이에요. 아, 그렇죠. 네. 아니, 아이가 지금 몇 살입니까? 아, 애는 지금 5살입니다. 아, 5살. 아, 전 7살입니다. 아. 네. 네. 네, 그럼 옆에 또 윤지혜 님. 네. 네, 저는 관악구청 근처에 살고 있는 34살 윤지혜입니다. 아, 그렇군요. 아, 결혼은 아직 안 하셨고요? 네.
아, 그렇습니다. 자, 이형 김형진님.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관악구 보라매동에서 24년째 토박이로 살고 있는 24살 김형진이라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이게 다 세 분 다 관악구 분들이시잖아요. 어, 그래서 세 분이 서로 알진 않죠? 모르죠, 전혀. 네. 아, 오늘을 기점으로 뭐 이렇게 친해질 수도 있겠습니다. 네. 아, 안 친해진다고요? 안 친해질 거라고요? 이게 참 이렇게 갑자기 철벽을 이렇게 치시니 뭐 어쩔 수 없죠, 뭐. 자, 아, 그 제가 지금 여기 자료를 좀 받았는데 영우님, 김영우님 같은 경우는 서울대를 졸업하셨다고요? 네. 아, 서울대. 아, 저는 사실 어렸을 때 아, 그 감히 인서울도 생각 못할 성적이었거든요. 그래서 서울대 가면 인생이 다 그냥 거기서 그냥 결정 잘 그냥 됐다 성공 막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서울대 나온 소감, 세상살이 어떻습니까? 어, 사실 뭐 네. 이제 저는 평범한 이제 회사원이라서 이제 네. 사회 나오고 나서는 뭐 크게 뭐 이렇게 그런 게 밝힐 일도 없고 뭐 크게 뭐 중요하지도 않은 것 같고요. 네. 뭐 학교 다닐 때는 사실 좀 되게 그 잠바 같은 거 입고 일부러 입고 다니지 않습니까? 서울대 잠바. 네, 학교 안에서 이제 입기도 하고 하는데 네. 사회 나와서는 사실 다들 평범한 그냥 회사원으로 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평범한 회사원. 평범한 회사원. 그래도 이 자부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서울대 가려면은 전교 1등 했습니까? 어, 고등학교 때는 못 했고요. 중학교 응. 때는 한두 번 해본 거. 아, 같습니다. 그렇군요. 서울대 가려면 그렇게 해야 되는군요. 네. 어, 아니 저는 사실 여기 제가 신혼집이 여기였었어요. 여기 푸르지오 있죠? 이쪽에 건너편에. 거기서 이제 저희 둘은 이제 아, 그러니까 부모님한테 받은 돈이 없고 이렇게 지원해 줄 여력도 안 돼서 저희는 이제 월세로 시작했단 말이에요. 야, 3천만 원에 100만 원. 그래 갖고 그렇게 시작해서 어, 지금은 이제 저희 딴 데서 살고 있는데 아무튼 관악구 저는 그때 당시에 살 때 처음 시작한 집이라 애착이 되게 많은데 관악구 어떻습니까? 어, 저는 사실 이제 고향은 서울이 아니라서 이제 네. 대학 고향 주로, 어디세요? 아, 고향은 부산이고요. 네. 이제 대학 다닐 때부터 해서 지금까지 한 10년 이상 살고 있는데 이제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다들 이제 젊은 사람이 많다 보니까 네. 저도 항상 이제 20대인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키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마음은 항상 이제 대학생인데 네. 이제 현실은 그렇지 않지만 네. 그래서 젊은 사람들과 같이 살아서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아, 좋습니까? 여기 동네 그냥 집 근처에 술집인데도 가면은 젊은이들이 많잖아요. 네, 그렇죠. 아, 그렇죠. 네. 아니 윤지혜님은 다양한 실패를 경험하셨다고. 대체 무슨 실패를 경험? 아, 근데 그 사실 초반부터 느꼈습니다. 아, 이분들과 이제 친해지지 않겠다. 철벽을 딱 쌓는 순간부터 아, 이분이 굉장히 사람들에게 많이 대었구나라는 생각을 문득 했거든요. 무슨 실패를 하셨나요? 어, 뭐 커리어적으로도 네. 뭐 잘 안 풀렸고요. 네. 어, 뭐가 안 풀렸어요? 그러니까 저는 네. 제가 정말 잘난 줄 알았는데 아, 네. 사회에 나가니까 제가 되게 별로 안 잘났던가요? 네,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그거를 좀 많이 느꼈고 그리고 이제 인간적으로도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좀 많이 되어가지고. 네. 네, 요즘 조금 제 스스로를 갈무리하는 기간인 것 같아요. 네, 아, 마이크를 조금만 더 가까이 대세요. 네네네. 왜냐하면 마스크 때문에 소리가 더 잘 안 들려서. 아, 그러면은 아니 사람한테 대었다고 하셨는데 대인 얘기 한번 꺼내 볼까요? 어떤 누가 그렇게 나쁘게 뜨겁게 하고 갔나요? 어, 그 되게 학교 다닐 때 되게 친하게 지내서 네. 좀 의리가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 약간 저의 열정과 저의 시간에 대해서 되게 네. 푼돈 취급을 하더라고요. 아, 나 뭔지 알 거야. 숙제 같은 거 부탁했군요. 그거보다 조금 더 큰 거? 아, 졸업 과제. 더 나가서 더. 예. 네. 어, 너무하네요. 그래서요. 그랬는데 제가 네. 이제 어, 너무 착해가지고 네. 그거를 좀 늦게 깨달았어요. 네. 근데 이제 주위 친구들이 너 그거는 너를 존중하는 게 아니라 너를 호구 취급하는 거다라고 아~ 얘기를 해줘서 네. 그제서야 조금 깨닫고 네. 어, 손절을 했습니다. 아,
역시 이게 또 이거 인간 안 되는 사람들랑 손절을 해야죠. 예. 어떻게 그 조금 제가 보니까 연배상으로 선배님 같은데 아, 김영웅님께서 아, 이런 경우는 어떤 조언을 해주시겠습니까? 이거 손절 이거 이게 최선인가요? 네, 세상 살다 보면 이게 네. 손절해야 될 때는 하는 게 맞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아 그렇군요. 아 저 역시 그 안 될 때는 그러면 젊은이의 생각도 한번 들어볼까요? 김영진님. 어떻게 네. 나를 이렇게 아 자꾸 나를 이제 에, 쉽게 보고 나한테 부탁만 하고 막 이런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 저는 솔직히 말해서 저도 인간관계에 대해서 많이 대해본 적이 있는데 아 25이시죠? 24살이요. 24살에 네. 많이 되셨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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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네. 어 제 편이 아니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그냥 가차 없이 그냥 손을 떼는 스타일이라서 네. 그게 더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아. 제가 살아가기엔 그게 더 나은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야, 이 우리가 자유롭게 모집을 해서 뽑은 세 분인데요. 인간관계 형태가 굉장히 비슷하십니다. 김영진님, 네, 김영진님이 이제 청춘 패널로 나오셨습니다. 어렸을 네. 때 본인이 생각했을 때 청춘은 뭐였습니까? 아 성인이 되고 제일 먼저 뭘 하고 싶었던가요? 일단 뭐 다들 똑같은 생각일 것 같은데 네. 뭐 성인 되면 술을 마시거나 뭐 클럽도 가보거나 놀러 그 전부터 마시지 않았어요? 아, 그건 아니랍니다. 네 일단 네. 그거를 네. 가장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가장 성인이 되면. 아 그렇죠. 뭔가 아, 혹시 지금 누구랑 같이 살고 있습니까? 저는 지금 부모님이랑 같이 네. 살고 있습니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나라 문화는 조금 더 늦게 독립하는 편이긴 하지만 어떻게 집에서 나오고 싶은 생각 안 해보셨어요? 독립할 생각은 항상 하고 있는데 네. 지금 이제 돈이 없으니까 현실적으로 네. 생각해 보면 일자리를 구하고 네. 독립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아직 지금 취업 전인가봐요? 네 지금은 아직 대학생입니다. 아 그렇군요. 대학 다니고 있어요. 몇 학년이세요? 저 이제 졸업반이어서 내년에 졸업합니다. 아 졸업 지금 잠깐 아 그러니까 지금 회사원이시고요. 지금 그럼 지금 무슨 일하고 계세요? 일단은 프리랜서. 아, 일단은 프리랜서. 그냥 생으로 프리한 건가요? 아니면 진짜 프리랜서인가요? 일단은. 아, 일단은. 예. 아, 프리랜서. 예. 아, 일단은. 예. 아, 그럼 주로 무슨 일 하세요? 제가 보니까 뭔가 프리랜서라고 할 정도면 뭐 이렇게 디지털이나 뭔가 아, 이런 쪽인 것 같은데 무슨 일을 하세요? 네, 그 요즘에는 디자인? 편집. 편집. 영상 편집. 영상 편집. 아 영상 편집 그거 너무 힘든데 제가 아시는 영상 편집 거의 평균적으로 한 15년 이상 되시면 거의 다 골다공증 걸리시더라고요. 괜찮아요? 뼈 괜찮으시죠? 그래서 요즘 헬스 다닙니다. 아 그래요? 헬스보다 밖에 나가야 돼요. 빛을 보셔야 돼요. 이게 편집하느라고 여러분 지금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 중에 유튜브 꿈꾸거나 유튜버가 되시면 뭐 이렇게 부자가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 많이 있는데 여러분 뼈 사가요. 진짜 그 편집하기 위해서 거기 골방에 들어박혀가지고 햇볕 못 보고 진짜 힘든 일입니다. 쉽게 결정하시면 안 되고요. 아, 여기 그렇게 힘든 일을 하고 계신 윤지혜 씨 여기 나와 계십니다. 아, 지금 김영진 씨 같은 경우는 현재 이제 졸업반이시고 취업을 이제 할 생각이고 뭐 이런 상황인데 두 선배님들은 이 졸업 임박자에게 세상에 나올 임박자에게 뭐라고 조언을 해주시겠습니까? 네. 저도 대학 졸업반 시절을 돌이켜 보면 네. 4학년 때가 제일 이제 진로에 대한 걱정도 많았던 시절이었던 것 같은데요. 이제 또 목표한 바가 있고 또 준비를 열심히 하면 꼭 그 목표한 바를 이루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아 그런 형식적인 답변 말고요. 그런 형식적인 답변 말고 이 본인은 아, 영훈 씨 같은 경우는 지금 다닌 회사에 한 번에 들어가셨습니까? 첫 회사가 지금 회사요? 아, 네. 아 그래요? 오, 아 그러면은 한 번에 지금 혹시 실례지만 그 뭐 이렇게 우리가 다 아는 그런 회사입니까? 아, 다 알지는 못하실 것 같은데 네. 좀 이렇게 유명한 뭐 삼성현대 이런 데는 아니라서 네.
그냥 저는 건설회사 다니고. 아 건설회사 다니. 네. 아 대림 다니시는군요. 예. 어, 야 이런 거 진짜 잘 맞추죠. 네 이런 거 진짜 제가 아는 사람도 대림 다니는 친구가 하나 있어서 아, 갑자기 순간적으로 생각이 났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한 번에 들어가셨고, 그럼 윤지혜 씨 같은 경우는 졸업하자마자 바로 프리가 바로 프리로 프리의 세계로. 그러니까 그 네. 졸업하기 전부터 네. 선배랑 같이 조그만 회사를 네. 일을 하고 있었어요. 네. 아 거기서 또 한숨이 나오는군요. 그 선배도 또 내 눈탱이를 치고 그런 거죠. 아 진짜. 그래서 저는 네. 제발 나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아 나쁘게. 아 나쁘게. 나쁘게는 어떻게? 뭐 내 일속 챙기고 잘 챙기고. 네, 그러니까 네. 거절 잘 할 줄 아셔야 되고. 남들 지켜줄 생각하지 말고 본인을 네. 지킬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저 현실적인 조언이죠. 네네네. 어떻게? 아 근데 아까 잠깐 얘기하시는 걸 들어봐서 이제 김영진 씨 같은 경우는 그런 거 잘할 것 같은데요. 자기 입속을 잘 챙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원래 제 모토가 네. 나 먼저 사랑하자. 아. 남들보다는 나를 먼저 아끼자. 네. 이게 좀 커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말하기에도 좀 이기적이라고 듣기도 하는데 저는 뭐 이게 제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이기적인 게? 네. 근데 사실 그렇잖아요. 그 이기적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연애할 때 제일 불리하게 작용하거든요. 어때요? 연애는 잘하고 계신가요? 연애할 때는 다 챙겨주는 스타일. 이게 약간 케이스 바이 케이스네요, 그죠? 네네네. 아 나한테 조금 안 된다 싶으면은 약간 손절, 아 차갑게. 하지만 내가 사랑하는 여자한테는 좀 잘해주고 아, 이타적으로 행동하고. 네, 그래야지 오래 사귈 수 있으니까. 아 그렇군요. 네. 지금 군대는 갔다 오셨고요. 네, 전역했습니다. 아 전역했어요. 아, 육군으로. 네, 네, 네. 아 진짜. 아 근데 생각보다 되게 빠르네요. 원래 군대 갔다 오고 나서 복학하고 뭐 이래저래 하면은. 졸업할 때 되면 26 아닌가? 아 그치? 제가 그 전문대 2년제 학교에서 네. 그러면은 중간에 쉰 기간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학교를? 아니요? 그 바로 갔다 오고 바로 복학한 거예요? 네네, 전역하고 바로 복학해서 올해 복학했습니다. 아 이제 졸업하고. 네네. 아 지금 뭐 예상으로 두고 있는 직업군이 있어요. 뭐 무슨 일 할 거예요? 저도 영상 전공으로 계속 공부를 하고 여기 있거든요. 여기 네. 끌어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저도 들었을 때 좀 놀래가지고 네. 네. 아 그렇구나. 그래요. 뼈 사가요. 네. 이거 진짜 되게 위험한 일이란 말이에요. 목숨을 걸어야 돼요. 아 이게 장난 아닌 일에 뛰어드셨네. 아 참 그렇습니다. 아니 여기 이제 세 분 다 이제 현재 관악구에 살고 계신단 말이죠. 어떠세요? 관악구, 관악구에 바란다. 관악구는 어떤 동네다? 얘기해 주실 수 있겠어요? 영우 씨부터. 아무래도 네. 그 제가 사실 서울 다른 구는 못 살아봤지만 이렇게 10년 이상 서울 살 해 보니까 네. 관악구는 역시 청년의 동네다. 이렇게 정의하고. 아, 청년의 동네. 네. 아무래도 청년 여기 원룸이 많고 네. 다른 구에 비해서 아무래도 이렇게 아파트보다는 원룸이라든지 다세대주택이 많다 보니까 네. 이렇게 청년들이 많이 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되게 젊은 분위기가 저는 좋은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니 이 관악구에 서울대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공부 열심히 하고 있어서 이 동네 다닐 땐 좀 조용히 다녀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그랬는데 좀 동네 좀 조용한가요? 아, 전혀 그렇지 않고요. 이제 제가 길 건너에 여기 살고 있는데. 네. 되게 시끌벅적하고 외부에서도 많이 놀러오고 해서 네. 네, 되게 떠들썩합니다. 그럼 관악구에 가장 소개해주고 싶은 맛집 있나요? 모르시네. 안 돌아다니시네. 집에만 들어가시는군요, 끝나면. 아, 집에서 저는 와이프가 계속 아, 집에서 먹어서. 알겠습니다. 네. 아 그러면 사실 이런 제가 느낌적인 느낌으로 눈치 봤을 때 윤지혜님께서는 맛집 사냥꾼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어떻게 관악구에 자랑할 만한 맛집이 있습니까? 그 봉천 현대시장에 예. 약간 그 중국 동포분들이 하시는 것 같은 양꼬치 집들이 있어요. 네. 저는 거기가 제일 맛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아 네. 양꼬치. 나 양꼬치 좋아하는데 양꼬치랑 마라탕 뭐 이렇게 뭐 꼬바로우 뭐 이런 거 있는 건가요? 네 그런 게 있는데 사실 저는 양꼬치 집에 가서 이제
한국에서 안 파는 돼지 내장 꼬치들이 또 있어요. 돼지 내장? 뭐 돼지 곱창 이런 거 팔잖아요. 그거랑 달라요. 이제 곱창은 뭔가 뭐 양념이 들어갔든 곱창 손질을 했든 최대한 그 냄새를 빼려고 하는데 고기는 이제 자연 그대로. 네. 아하. 자연 그대로 생으로 뜯어 먹는 느낌. 네, 거의. 생식 돼지 생식. 어, 그렇죠, 그렇죠. 네, 저, 보통 분 아 더 아 이분 사실 지금 시간이 저희가 43분까지 끝내기로 했는데 아 윤지혜님 아 털면 털수록 재밌는 게 많이 나오는 사람이네요. 아 안타깝습니다. 시간이 좀 아 다 아 그러면은 이제 김영진 씨 어떻게 네. 아, 가장 이 중에서 젊잖아요. 진짜 청춘인데 네. 아, 관악구의 청춘으로서 바라는 게 있나요? 관악구에 바라는 건 없습니까? 관악구에. 관악구는 어떤 동네예요, 본인한테? 일단은 가장 활발한 동네인 것 같습니다. 그 김영훈님이 말씀하신 대로 젊은 사람들이 많이 살다 보니까 확실히 동네가 활발하고 시끄럽고 약간 그런 게 관악구의 가장 장점이랄까? 젊은 분위기? 그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관악구는 젊어. 아 그러면 여기 어떻게 유일하게 지금 현재 애가 있는데 애 키우기는 어떻습니까? 이 동네. 아 애 키우기도 이제 어린이집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집 이제 근처 집 근처에 가까운 데 있어서 나쁘지 않습니다. 되게 괜찮습니다. 아 그렇군요. 역시 뭐랄까 서울대생이어서 그런지 뭔가 그냥 전반적으로 다 그냥 쏘쏘 납득 괜찮다 뭐 이런 느낌으로 평온한 삶을 살고 계시네요. 네, 진짜 인생의 실패와 배신을 많이 당하신 윤지혜님께서 진짜 고생 많으셨는데 앞으로 관악구에 그럼 쭉 계시는 건가요? 집이 관악구이신 거죠? 네, 집은 관악구인데 사실 관악구에 산지는 1년 조금 넘었어요. 아, 1년? 1년 정도 살아본 관악구 어떻던가요? 1인 가구가 진짜 압도적으로 많은 것 같아요. 본인도 근데, 1인 가구죠? 네, 네. 예. 근데 청춘들만 있는 건 아니고 어르신들 1인 가구도 엄청 많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좀 기싸움을 해요. 아, 왜요? 어떻게? 아, 이분 잠깐 시간이 부족한데 끝나고 다시 나올 수 있습니까? 아, 네. 그럼요. 네. 아, 그래요? 그 무슨 기싸움 했습니까? 아, 그분들하고 저희가 생각하는 사회적인 매너가 달라서 예를 들어 이제 그분들을 이제 가래침 뱉는 거 정도는 되게 아무렇지 않은 사람. 아 뭔지 알겠습니다. 예.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조금 다른 쪽으로 그분들한테 본의 아니게 민폐를 끼치는 아, 그런 그렇죠. 아 약간 그런 거 있죠. 어르신들은 집 안에서 담배 피는 게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었잖아요. 뭐 그런 부분들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아 정말 이렇게 까면 깔수록 재미있는 세 분을 모셨는데 이제 그만 까야겠습니다. 이제 끝내 톡톡 청춘 톡톡 아 진짜 얘기를 많이 하고 싶은데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세 분들 다시 모시고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자리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네, 뭐, 네. 아 참 딱히 별 말 못한 것 같은데 끝났네요. 아 저 세 분들은 나중에 기회 되면 다시 한번 모시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어서 이제 방구석 콘서트 두 번째 콘서트를 할 텐데요. 이번에는 그 요즘에 공연이 펼쳐지는 곳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이제 조금씩 이제 기지개를 펴고 있는데 그 선두에 관악구가 이렇게 좋은 무대와 콘서트를 만들어주고 기획해줘서 저는 이제 같은 이제 공연하는 그리고 콘서트하는 입장에서 진짜 감사하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진짜 이런 무대 예술인들 많이 원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솔직히 지금 시청하고 계신 분들도 좋을 거예요. 사실 그 지금 보시고 계신 분들 중에 제가 요즘 이정수라는 사람이 뭘 하고 있는지 아시는 분도 있을 거고 모르는 분이 또 많을 수도 있겠죠. 예. 저는 사실 요즘에 이제 개그맨 활동보다는 이제 부부, 육아,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에 대한 강의를 하고 있는 작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터넷에 이제 블로그에 글을 이제 계속 쓰고 있는데 오늘 혹시 시간 되시면 네이버에 가서 이정수 검색하시면 제가 제일 상단에 나온다
아,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어저께 네이버에 저녁 내내 이정수가 검색어 1, 2등에 걸쳐 있었거든요. 아, 그것은 이정수 검사님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제일 많은 이름이 이정수라서 득을 볼 때가 있어요. 쇼트트랙 이정수, 아, 검사 이정수, 개그맨 이정수만 셋이고요. 그리고 뮤지컬 이정수 있고요. 가수 이정수 있고요. 성만 바꾸면 변정수, 심정수, 김정수, 윤정수, 박정수 뭐 별의별 게 다 있습니다. 아, 그런데 이제 그 많은 정수 중에 그리고 이정수 중에 아, 네이버에 검색하면 내가 제일 위에 나온다. 네, 이 자랑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계속 연락 오더라고요. 야, 너 검색어 1등에 또 너 뭐야 무슨 일이야? 막 그랬는데 제가 아니라 이정수 검사님이다. 네, 그래서 이제 검색하시면 제 블로그가 나와요. 블로그 오시면 제 하루의 일상들, 아, 그 일상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되게 세세하게 기록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하루를 통해서 내가 이제 하루를 쭉 돌이켜 보면 얼마나 재밌는 순간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그게 사람들이 예, 그 죽을 때 인생의 주마등처럼 이렇게 인생이 지나간다고 하잖아요. 그게 이제 인생의 하이라이트라고 볼 수가 있는데 하루에도 그 하이라이트가 너무 많아요. 예. 그래서 그 하이라이트를 잘 기억할 수만 있으면 하루하루를 행복하게 지내는데 문제가 없거든요. 저는 그 하이라이트를 많이 발견하는 편인데 그것들을 이제 블로그에 이제 계속 일상으로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매일매일 사람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전하고 있고요. 현아트리움 준비 끝났나요? 네. 아직 잠깐만요. 저는 시간 끌려고 하는 거니까요. 그냥 아무 얘기나 막 떠들고 있습니다. 네. 제가 그 사실 오케스트라 도봉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의 그 뭐라 그래야 되나요? 사회자. 전용 사회자인데 네. 지금 이런 공연 무대에 사실 이렇게 현악기 클래식 이런 공연에 저 같은 재밌는 진행자가 있는 거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 혹시 현아트리움 이제 나중에 공연하러 갈 때 저 같은 사람 필요하면 연락하세요. 네, 대답 안 할 거예요. 네, 좋습니다. 현아트리움의 공연 여러분의 박수와 함께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내게 돌아올 수
이게 음악이 참 그렇습니다. 방금 전에 뭔가 이렇게 촉촉하게 오니까 이게 사실 1부에 시작할 때까지만 해도 자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막 했는데 뭔가 이렇게 젖어들면서 아 자꾸 엄마 생각도 나기도 하고 여러분 부모님께 전화 한 통씩 드리는 오늘 저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토요일입니다. 이제 저는 오늘 이제 토요일이기도 하고 오늘 큰 기대가 있거든요. 사실 요즘에 이제 1단계로 내려오기 전까지 제가 그 사회인 야구를 하거든요. 야구팀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전혀 야구나 이런 스포츠를 할 수가 없었어요. 예, TV로 프로야구나 뭐 보거나 메이저리그나 보지 실제 야구를 할 수가 없었는데 오늘 저녁에 밤 10시 30분에 야구를 하러 갑니다. 예. 저희 야구팀의 특징이 있어요. 저희 야구팀은 안 해도 납득할 수 있는 남자의 외부 활동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 잠든 시간 10시 반 뭐 이런 시간에 이제 야구를 하는데 혹여 야구에 관심 있거나 이런 저의 취향에 동조하고 싶으신 분 있으면 연락 주시면 야구 팀원으로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포수 환영입니다. 네, 자 이제 제2회 관악 청년 축제 온택트 라이브 콘서트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요. 또 이제 저희가 공연을 알차게 준비했는데 마무리 그냥 인사만 띡 하고 안녕히 계세요 하고 끝낼 수는 없고요. 마지막까지 기가 막힌 팀을 준비해 놨습니다. 저희의 비장의 카드죠. 자, MD바의 공연을 보여드릴 텐데요. 저는 이제 여기서 인사드리고 나갈 거고 MD바의 마지막 공연으로 모든 행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악청년 여러분, 여러분들 요즘 많이 힘들지만 다들 또 힘들잖아요. 그런데 청년의 힘, 청년만이 가지고 있는 그 밝은 봄 같은 기운이 있습니다. 그 기운으로 다른 힘든 사람들에게 좋은 빛이 되고 힘이 될 수 있는 에너지 전파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에너지 전파자가 되셔야 돼요. 네, 에너지 전파자가 되셔서 이 관악구가 전부 청년 같은 기운으로 벌떡 일어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 무대 MD바의 무대를 청하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D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서러운 마음에
MD 바였습니다. 감사합니다.